We won't go here. Meter on. 바가지를 쓰지 않으려면 탈 때 미터기 온 해달라고 하거나 이 어플 띵! 네. 이 어플로 택시를 잡으셔도 돼요. 진짜. 놀란 거 나만 놀래. 기사님도 사람도 아무도 안 놀라. 나만 놀래. 재밌다, 오랜만에. 20 lira. 아니, 50. give me the 20 lira. No lira. 어? No lira. 아, 이거 러시아 돈이네? 아. 뭐야? Sorry. It's okay. Okay. No. And 오케이 오케이. 에이. 미터기를 키면 뭐냐고. 그니까. 34리라가 나와서 저희가 104리라를 드렸어요. 아, 70만 주시면 되는데. 네. 50만 주더라고요. 그래, 처음에. 맞아. 그래서 내가 말했죠. No. 그러니까 또 10만 주세요. 알았어요. 가져가세요. 이거 줬어요 그냥. 이러니까 택시 어플 사용하려고 지 다들. 네. 여기다! 카이막! 이스탄불은 몰라도 카이막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그 카이막! 트리트포드 파이터 카이막. 와, 카이막 실물 영접했다. 개 미쳤다. 우리 야외에서 먹을 수 있는 거야? 우리 백 선생님 앉은 자리에서? 어, 그럴까? 야외에서 먹자. 영혼을 그게 없었는데. 와우. 우유도 먹고 싶어. 우유 피니쉬. 너무 늦게 왔나 봐. 밀크 크림. 아, 진짜 안 땡기게 살았다. 여기다. 메네메넴 20입니다. 여기 되게 저렴하다 진짜. One chai and Turkish cup one. 커피? 커피. 밑에만. 이제 내가 좋은 에 뭐 빵하고 칼막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적지 않아? 원래 이런 거? 뭐야? 네? 고양이. 아니 고양이 어디 있어? 안돼 내려가 미안해 내려가. 안돼 내려가. 밖에 안 떴나? 아 진짜 이제 먹어볼게요 진짜. 모든 음식이 나왔어요. 이제 이거는 메네멘 카이막. 이제 진짜 먹어볼게요. 빵 드디어 카이막이에요. 진짜 꾸덕한 생선이거든요. 맛있는 생크림. 저도 먹어볼게요. 진짜 밀도 높은 우유. 우유랑 같이 먹어요. 꿀이 단맛을 더해주는 거고 카이막 자체는 달진 않아. 나 요즘 종종 카페 같은 데서 카이막 팔거든요. 부산에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저것도 맛있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 진짜. 여기 뿐만 아니라 이 터키 내에도 되게 많이 팔거든요. 그 가게에서 파는 슬근사가 아니야. 어때? 토달복? 토달복인데 약간 좀 덜 익은 반숙형. 아 근데 빵이 진짜 맛있어. 이 바게트? 바게트가 아니네. 뭐라고 하지? 바게트인데? 응, 바게트.
되게 안 해가 촉촉해. 사실 백종원 선생님께서 저게 말 설명이 안 되고 그냥 천상의 맛이라고 했잖아. 예, 좀 오바해서 천상의 맛이다. 진짜 그랬거든요. 이게 진짜 천상의 맛인 것 같아. 천상까지는 아니고 약간 여기권 틀었어. 카이막 먹은 결과 빵순삭. 안 먹는다고 안 했어. 빵순삭 맨앤맨 순삭. 근데 이제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크면 부산에서 먹어봤다고 그랬잖아. 난 당연히 그것보다 훨씬 맛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비슷해. 오. 내 기억으로는. 근데 원래 사실 어떤 여행지든 뭐 맛집이라고 소문난 데 가면 다들 그 정도 아니던데 이거는 되게 많아 그런 거. 그렇습니다. 다음 집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여기도 한국인들에게 유명한 카이막집입니다. 버팔로 크림 허니 오믈렛 소시지. 이 가게는 카이막이 큼직하게 주네요. 크림 하니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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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까짜까. 이 집은 확실히 그 전집보다 양이 많아요. 근데 대신에 또 가격이 더 두 배 이상이라는 거. 제가 지금 카이막에 빠져버렸거든요. 처음에 이 카이막을 만났을 때는 천상의 맛까지는 아니라고 그랬지만 정말 계속 생각이 나는 그런 친구예요. 선생님 집이랑 여기랑 어디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도 한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카이막집이거든요? 짬내 투어에 나왔대요. 아 맞다 맞다. 백종원 선생님 집보다는 여기가 더 카이막 자체가 맛있는 것 같아요. 투푸파가 맛집 알려주는 프로그램은 아니잖아. 그냥 그 나라에 있는 음식의 문화를 말해주는 그것만으로 선생님은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카이막을 알려주셨으니까 카이막 맛집 찾는 건 우리 몫이야. 아 콧물. 그거나 이거나. 오믈렛 위드 소세지. 괜찮아? 이게 맛없잖아. 배가 상한 거야. 닫은 것 같은데? 아, 안 닫았나? 그치? 아니, 불을 안 켜는 것 같아, 그냥. 쉬는 시간인가? 아, 정상됐나 봐. 아, 끝, 끝. 이 집은 이렇게 디저트도 많이 팔고. 여기 다 있어. 카이막. 이 집 카이막이 그렇게 맛있대요. 불 들어왔다. 꾸덕꾸덕해 보이네. 확실히 가격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긴 하네. 진짜 부들부들하고 맛있어. 진짜 맛있어. 빵이 진짜 부드러워 지금. 저번에 못 먹었던 이 따뜻한 꿀 우유도 시켰어요. 따뜻한 꿀 우유 진짜 따뜻하거든요. 뜨거워요. 따뜻하다 못해. 색깔 바뀐 거 봐. 근데 좋아하는 맛? 하긴 하는데 죽어. 터키는 꿀이 진짜. 아, 나 한국 가서도 이렇게 먹어야겠다. 진짜 맛있어. 여기는 이렇게
토마토, 오이, 올리브, 치즈. 여기에 꿀 뿌려주신 거. 오이 반찬하고 여기에. 슈퍼에서 카이막을 많이 팔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가 제일 맛있을지 사가고 싶잖아. 한국에 친구들 먹여주고 싶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약간 여러 가지 찾아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슈퍼에서 파는 거고요. 이거는 그 마트에서 만든 거예요. 일단 이거가 저희가 슈퍼 갔을 때 딱 한 개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앞에 계신 어떤 터키 분도 이거 하나 사가시고. 네, 이미 반에 반 정도만 남은 상태예요. 이제 꾸덕해요. 아마 다 그러지 않을까. 네, 네, 네. 꿀도 이렇게 팔더라고요, 조그만 거. 네, 이 튜브 하나에 6리라. 근데 언니가 꿀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오케이. 아, 뭐해 자꾸. 언니 냄새 나. 그래서 꿀과 꿀과 함께 해야 하는 거는 항상 꿀타. 카이막은요 삼합이에요. 카이막, 꿀, 이 에트맥이랑 빵. 세 개가 모든 게 다 조화로워야 돼. 약간 이건 좀 더 크림치즈 같은 느낌? 오, 그러네. 그렇지 않아? 그치? 오, 조금 덜 단단해. 자, 그 좀 폭 터서 이거는 어떤 느낌이지? 이게 훨씬 낫다. 마요네즈처럼 좀 덜 꾸덕하고 이게 훨씬 꾸덕하네. 어, 이거 봐봐. 여기서만 봐도 딱 분명해. 이건 약간 좀 뭐랄까 버터 느낌. 이건 약간 마요네즈 같은 느낌. 곰보 스타일이죠, 곰보 스타일. 조금 혐오. 이거 좀 꾸덕한 것 같은데? 중간에 재요. 근데 맛은 다 비슷비슷해 사실. 맞아, 식감 차이야. 사실 이게 제일 기대돼. 네. 이거는 이제 어쨌든 좀 더 약간 프리미엄 느낌이지. 그러고 보니까 가격을 더 말 안 했네. 가격이 제일 비싸. 39리라. 오! 안 들어가. 와, 이거 진짜 꾸덕하다. 완전 꾸덕해. 오, 확실히 다르네. 오, 야, 완전 꾸덕해. 이게 진짜네. 근데 가격도 두 배야. 역시. 그러니까 농도가 짙을수록 비싸고 맛있는 거네. 그래,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막 이렇게 막 슈퍼에서 파인애플 다 파는 떡볶이랑 진짜 마트에서 방금 만들어서 포장해놓은 마트 진짜 떡볶이 그런 차이야. 그런 차이도 있지만 이 카이막은 버팔로 우유 80%, 젖소 우유 20%의 비율로 만들어져서 진하고 맛있는 거예요. 오. 이게 그치? 진짜 거기 식당에서 그치? 먹었던 그런 카이막 느낌인데? 응. 오, 진짜 진짜. 응. 이게 그거야? 달라. 다른 것 같아. 이게 진짜 우리가 거기서 먹었던 카이막 맛이다. 응. 달라. 그리고 씹혀. 응고돼 있는 뭔가가 있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연하게. 그냥 점점 진해지면서 확실히 이 마트에서 자체에서 만든 거 이게 진짜 꾸덕하고 맛있어요. 진짜 제일 베스트는 레스토랑 가서 먹는 거겠지만 그치? 뭔가 사가고 싶다 하신다면 이게 제일 베스트. 아, 이거 무조건 이쪽으로 사가야겠는데. 그리고 유통기한이 꽤 넉넉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1월 오늘 30일인데 2월 21일까지 먹어도 된다고 써있거든. 좋다, 딱이다. 그리고 이거 카이막이랑 꼭 같이 먹어야 되는 게 꿀이잖아. 이런 거 한 400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랑 같이 선물 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슈퍼에서 팔아요. 아무튼 진짜 맛있다. 카이막 처음 먹으러 왔을 때 그런 맛있잖아요. 천상의 맛있는 애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정정할게요. 그날 밤부터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터키 여행하고 한국 들어가면요
제일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그날 말했어. 와, 이 맛은? 이 맛은 아닌데 어. 근데 계속 먹고 싶은 맛이라고. 계속 생각이 나, 진짜. 어쨌든 카이막은 비싸고 꾸덕할수록 맛있다. 무슨 줄 수 있어? 일단은 아주